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번 강의를 맡은 정현미라고 하고요. 예, 여기 회화를 통해서 본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식생활 문화를 알수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음식의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알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사진기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글로 쓴 묘사와 또 어떤 그 회화를 그렸던 그림에서 일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그 조상들은 음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식생활을 알기 위해서 과거 회화를 좀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과거에 삼국시대 때 이제 3세기 말이나 7세기 삼국시대,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되죠. 이때는 주로 이제 그 삼국시대의 고풍벽화나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생활 풍속이 나온 것을 보고 아, 이랬나 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식생활 쪽에서 중요한 그 고풍벽화는 안악 삼호분 고분벽화라고 해서 이제 4세기 중반에 그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황해도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에 통해서 우리가 식생활 문화를 아 이랬나 봐 하고 이렇게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이때에는 그림이 거의 불교 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불화가 위주였고 이 식생활에 관한 그런 것들의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불화에 혹시 이런 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식물을 그리거나 또는 산수 인물화를 그리거나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풍속화의 대가인 김홍도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명한 화원들이 많이 계신데 아 15세기에는 이제 강희안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어떤 과일의 일종의 정물화처럼 그림을 그린 걸 통해서 이 시대에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같은 여러분은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초충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릉이나 이런 여러 곳에 가시면 이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림이 가지,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이죠. 다 모두 다 여름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문을 열고 밖을 보았을 때 그때 볼수 있었던 것을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 그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여름철에는 이런 음식이 시절 음식이었으며 그런 것들이 흔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생활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 뭐 황집중이라는 분은 이제 문신이자 서화가인데 포도 그림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아 포도도 이때 이렇게 그리는 걸 보니까 이것도 귀한 과일이고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그게 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그것을 기록한 분의 것을 봐서 당시의 상황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이경윤의 그 산수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자가 차를 끓이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림을 그려서 다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차를 끓이는 그림이라고 해서 다화를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풍류라든지 이런 산수를 즐기면서 한쪽 현에서 이렇게 다동이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하 탄금도 같은 경우에도 뭐 달빛 아래서 검은고를 타는데 그 옆에 다동이 차를 끓여준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화 취면도라든지 뭐 고사 탁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뜻 봐도 술병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 이 음주와 이런 것들을 풍류를 즐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세기 김명국의 탐배도 같은 경우에도 매화를 감상하는 인물 옆에서 술병을 든 동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봐서 아, 이때도 술을 즐겼구나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18세기, 19세기가 사실은 그 풍속화가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되면서 이때부터 훨씬 더 우리의 생활 문화를 눈으로 보듯이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18, 19세기 풍속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양반들이 이런 속된 것을 그릴 수 있냐 해가지고 이 일반 산수도나 이런 산 고사 인물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리면서 아, 속됐네. 속된 것이야. 그래서 속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대개가 이제 이때는 그 도화서에 있는 화원이나 이런 전문 직업의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고 글을 쓰시는 양반, 문인들,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문인 화가들이 많이 그린 게 많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풍속도를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관인 풍속도, 사인 풍속도, 서민 풍속도라고 해서 이제 관인 풍속도는 약간 계외도처럼 관리들, 예전에 그 관리들의 어떤 모임을 그렸던 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동창회 하거나 모임을 하시면 우리 단체 사진 찍자. 그리고 한 번에 탁 찍고선 그게 남기죠. 그러면서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까지 딱 해가지고 제20회 조기 축구회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는 거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적고 거기에 참석했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것들이 계외도라는 풍속으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 통해서 아 이런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풍류를 즐겼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풍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대부의 생활상이라고 해서 평생도 같은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도를 지나서 내가 이제 관리가 돼서 과거 시험 급제를 하고 나중에 늙어서 수연례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런 평생을 그린 그림 같은 평생도 같은 걸 그려서 어떤 그 반가의 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상을. 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민 풍속도인데 이제 풍속화에 이제 김홍도 풍속화 같은 것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성씨 전도라든지 뭐 청명상화도 빈풍칠월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림의 한 구석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어떤 생활 문화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후기 김인관, 최북, 광세왕 이런 친구들이 이제 친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배추와 무 같은 이런 열매 그림을 그려서 아, 우리가 먹는 김치의 가장 주재료였던 배추와 무가 이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추론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발암 음식을 이런 것으로 가공해서 먹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수복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상징을 가진 문양들을 그림에 새겨 넣으면서 뭐 성주라든지 뭐 반도 이런 것들 이제 복숭아죠. 그런 것들을 더해졌고 또 김영절지도처럼 어떤 그릇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 이제 4세기 고분벽화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식생활 문화를 볼수 있는 것이 부엌, 또 푸죽간 이런 것들이 그려진 그림, 또 우물가를 그려진 그림, 그다음에 또 방앗간을 그려진 그림.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당시의 생활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부엌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가마솥 같은 이런 아궁이 같은 데서 뭔가 그릇에 뭔가 끓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아, 물을 어떻게 길었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길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방앗간에 있는 디딜방아 같은 그런 형태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거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사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풍속화 중에서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사실 속화라고 말한 그 가장 최초의 그 화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윤두서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윤두서라는 분이 점차 이제 그동안 그렸던 산수 인물화에서 풍속화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고 나물 캐는 두 여인이나 선차도 같은 그림을 그려서 당시의 생활 문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의 이제 손자인 윤두서의 손자인 윤용이라는 분이 협동태춘이라고 해서 호미든 여인 이런 나물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당시의 그 생활 풍속, 식생활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조용석이라는 분이 그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풍속화를 그렸는데 뭐 절구질을 한다든가 젖짜기 하는 채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유가 있었구나, 우유를 짤 때 어떻게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전문 직업 화가인 김홍도가 나오면서 이런 단원 풍속도첩이나 행녀 풍속도병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면서 당시의 생활 풍속을 전문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김두량, 김덕하의 합작 도의원 호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식문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서 신윤복이라고 전문 직업, 도화서 화음이었죠. 이런 분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당시의 생활 문화, 뭐 기방의 문화라든지 이런 과거 여성과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김득신이라는 전문 직업 화가 같은 경우도 뭐 고깃배라든지 송화기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문화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19세기 말에 김중근이라는 분이 사실은 당시에 이제 개항이 되면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오게 되죠. 근데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옷은 왜 저렇게 입었지? 음식은 저렇게 하지? 너무 궁금한데 사진기는 너무 비쌌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파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중근이 이 원산이나 재물포, 그다음에 부산 초량이라는 개항장에서 조선의 풍속을 그려서 외국 상인이나 선교사에게 판매한 것이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판매를 해서 외국인 선교사에게 됐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 그림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판매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사 김중근의 풍속화는 우리가 소장한 것보다는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속박물관에서도 예전에 기사 풍속화 전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여해서 저희가 직접 전시도 하고 또 전시 도록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 풍속화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시면 저희 박물관에 이제 박물관 자료에 보면 기산풍속화 이런 전시했던 도록 같은 것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도의 풍속도첩 같은 경우에는 뭐 서당이나 뭐 농가리 또는 뭐 씨름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풍속도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되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배경은 생략되고 중심이 되는 생활 활동만 정말 액티비티만 여기 모아서 그걸 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생활 문화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녀 풍속도병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병풍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비가 세속을 유람하면서 보는 풍경을 담은 일종의 풍속화로 해가지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 봤던 풍경을 그린 그림들을 병풍으로 제공한 것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생활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식생활에서 중요한 건 물이었죠. 아까 고구려 안악 삼호법원에도 물의 그 우물의 그 장면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물은 사람에게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식생활하면 음식만 얘기를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70% 이상이 수분이고, 여러분 2%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약간 졸고 계시다 그러면 2% 부족하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또좀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가 부족하면 사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70% 중에서 20%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에게 얼만큼 물이 그냥 그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김홍도도 그래서 풍속화에서 우물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물가 정변이라고 해서 단원풍속도첩에 보면은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물의 모습과 또 물을 퍼올리는 모습, 또 두레박에 있는 물을 갖다 마시는데, 뭐 남자가 이렇게 우통을 벗어 제끼니까 옆에 있는 여성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또 물을 이어서 동해에 이고 저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아, 당시에 어떻게 물을 얻었겠구나 하는 그런 식생활 문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그 물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 김홍도의 풍속화첩에 보면은 이렇게 물동이 나르기라는 걸로 해서 저렇게 물동이를 갖다가 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게처럼 물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과거 근대 시기에 물지게를 여러분 나르는 모습을 많이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당시의 풍속화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단지 그 담는 그릇, 물 담는 그릇이 달라진 거라든지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완악 삼호범벽화의 우물을 보시면은 거기 우물 그림이 너무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자료에서 요거를 삭파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그 두레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은 양의 물을 떠야 돼서 그런지 지렛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그 농사 경직도와 이전 시간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 풍속도가 있는데, 거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윌리를 찾아라처럼 한번 여기에서 아 이런 장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구석에 네모난 우물이 있죠. 그래서 저런 모양의 모습을 따서 우물 정자가 만들어졌겠죠. 원래 기본 형태는 우물이었을 텐데, 아까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는 우물의 형태가 어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의 형태는 동그랗거나 또는 저렇게 네모 형태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물의 동의를 가지고 기어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 또 물지개를 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의 변환이 있었지만 운반하는 모습은 거의 유사하게 되죠. 그리고 또그 김중근의 그림에서 급수장이라는 그림에도 보면 저렇게 물지개를 지고 가는 그 물동이를 있는데, 요런 그림을 통해서는 물동이를 갖다가 어떻게 물지개에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여러분 그 이전 시간에 단오 부채 이렇게 부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아마 그 점심 그 세참하는 풍속하는 건너편에 그림이 있을 텐데, 그 첩에 여러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물을 운반하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일전 시간이 지금 K컬처를 위해서 지금 닫혀 있지만 과거 일전 시간에 가보시면은 이 그림이 우물가 전시한 곳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의 형태를 보면은 사실 필장 이상이라고 했지만 형태가 사실은 김중근의 그림의 그 화풍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필장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관련 연구라고 해서 물을 뜰수 있는 뭐 동이라든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박이라든지 또는 그 무거운 거를 이고 나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 풍속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김홍도의 풍속화는 그 조선시대나 이런 데그 미술사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있지만,
민속 박물관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물질 문화를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똘이라든지 중앙박물관에선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미술 작품 쪽으로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속 박물관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물질이 문화를 말해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 같은 경우에는 둥글고 배가 부르며 아가리가 넓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린 질그릇이나 오지그릇 이런 것들이 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일제강점기 엽서에도 보면 저렇게 물을 나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런 엽서로 내온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동이라고 해도 큰 동이를 치면 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동이는 좀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작게 만들고 작게 귀엽게 만드는데 그 생긴 모양이 수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뭘까요? 수박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물을 날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레박 같은 경우에도 저것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삼국시대 때 나온 그 두레박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군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이런 두레박을 만든 형태입니다. 물을 뜨는 용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임원경제지에 보면은 박이 열리지 않은 해에는 나무 바가지로 대용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박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김득 시인이 그린 풍속도 중에 이제 성화집구라고 해서 어떤 장면인가요? 집신 같은 거를 짜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집신 짜는 장면이 무슨 상관? 여기 보시면 박이 열렸잖아요. 네, 흥부와 놀부전에 박이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이 그림상에서 우리 식생활 문화를 보려면 할수 없어요. 이 주변에 나와 있는 이런 메인보다는 주변 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을 가지고 우리가 바가지를 만들어서 쓸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중근의 그림에도 저렇게 박이 있었는데 박을 이렇게 물을 깃는 데만 쓰지 않고 물동이에다가 지금 집어넣었죠. 이렇게. 왜 넣었죠? 네네, 뚜껑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들고 나르려면은 제가 아무리 이런 커피잔 하나 들고 가더라도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거든요. 근데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걸 갖다가 이 입구가 넓어야지 물을 빨리 담을 수 있잖아요. 작으면 병처럼 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넓게 해야 되는데 뚜껑처럼 해서 더 달면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갔던 박을 그대로 엎어서 놓으면 이것이 이제 그 자체가 뚜껑처럼 되면서 물이 넘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소재를 사용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곡식에서 나온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뭐라 그래요? 따리, 네, 따리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것 때문에 무겁잖아요. 이게 머리랑 다음에 이 정수리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따리 같은 이런 완충재를 놔가지고 내가 무거운 것도 들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거는 경직도 그 희폭병풍에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물을 길어서 이제 가는 그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두레박의 형태도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두레박의 형태를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죠. 그 안에 이런 가로질러서 나무를 가로질러서 한 경우도 있고 줄을 저렇게 묶어서 한 것도 있고 겉으로는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우리가 물질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들고 가서 어디다 놓을까요? 물을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매번 밥할 때마다 물을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물을 저장을 해놓고 써야 돼요. 지금은 수도가 나오니까 칼칼 틀면 나오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다 물을 길어왔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다가 물을 두어야 할 공간이 있는데 공간 같은 것을 만든 곳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개 질그릇으로 만든 이런 커다란 항아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쇠로 된큰솥 같은 걸 놔서 우리가 물을 담아 놓는 것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놓기가 쉽게 부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반쯤 걸치게 놔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와서 물을 길어 왔을 때
밖에서 쏟아 부어도 부엌 안에서도 양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붓두막 안에 그 안에다가 아예 파서 이런 그 물두멍을 갖다가 설치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지 같은데 이런 한옥 이렇게 탐방해 보시면 부엌에 이런 물두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설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그 수돗물 같은 것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1908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종이 상수도 부설 경영에 대한 특허를 그 미국인에게 허가를 하면서 이런 상수도 사업이 시작됐고 이 상수도의 보급은 195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쓰게 됐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는 물을 많이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길이기 힘드니까 물을 전문적으로 길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물장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물을 떠다가 팔게 되는 것으로 해서 사가지고 그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됐었죠. 이제 상수도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물장수 협회들이 막 반항하는 그런 것도 내고 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생업을 끊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이제 근대가 되면서 저런 펌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펌프질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펌프를 하려면 물을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뭘 넣어야 되죠? 그걸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펌프가 있기 전에 마중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이거에 마중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마중물은 내가 뭐를 끌어올리는 기본 중요한 중축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대식에 사실 생겨난 말이라는 거죠. 신조어인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뭔가를 새롭게 샘솟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펌프라든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놓을 수 없었고 마을에 한 군데 우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공동 수도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렇게 여전히 김홍도의 우물가처럼 이렇게 동이에다가 수도가 있지만 물을 담아서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사시고 계신 거죠. 물만 이렇게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수도가 섬이다 보니까 더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70년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까지는 물을 다 날아야 됐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경우를 갖다가 나르거나 또는 이렇게 그 제주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새초미라고 해서 그 띠 같은 거 이렇게 지붕을 해놨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머리띠처럼 따내려가지고 항아리를 받쳐놓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빗물 오면 받아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물이 부족하니까 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렇게 물을 지어서 나르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의 물동이와는 굉장히 다르죠. 저기는 입구가 좁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칠잖아요. 땅이 다 그 화산 그런 것들이 있고 땅이 거칠고 하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오목하게 만들고 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 물 허벅이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저 돌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물팡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물팡돌이에 놀려진 물허벅을 가지고 이런 그 물을 나른 것을 제주도의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거는 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돌이 많아서 노면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바람도 세게 불기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이었다가는 내가 휘어져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짐처럼 이렇게 했던 물허벅의 형태로 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식생활 필수 요소인 그런 음식을 우리가 알아볼 차례인데요. 되게 이제 일상식하고 또 의례 음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일상식은 우리는 한국인의 밥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식의 메인이 되는 건 뭐죠? 밥이란 얘기죠. 그래서 밥상이고 한자로 하면 반상이고
하얀 밥이면 백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식생활에서 일상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과 김치 그리고 반찬을 함께 차리는 상차림이 되고 이런 찬의 가짓수에 따라서 뭐 3첩, 5첩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가에서는 대개 5첩, 7첩, 서민은 이제 3첩. 일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한 곳에서 먹기도 했죠.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엌에서 밥을 먹거나 하면은 아유 저기 올라가서 먹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급했던 일하느라 급했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계급이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어하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찬품 마련할 때도 재료와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과학적인 상차림을 차리는 게 한국인의 밥상이죠. 그리고 또 의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례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이 되게 되는데 대개 세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시절 음식이라고 해서 시식과 절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시식은 그 추나추동 계절 따라 나는 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 진달래가 매번 나지 않으니까 진달래 화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이렇게 먹겠죠. 국화가 날 때는 국화전을 해 먹는 것도 그때 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나는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시식이라고 하고 절식이라는 것은 그 절기에 차려 먹는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설날 보면 항상 떡국을 드시죠. 근데 설날에 떡을 하는 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설날에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절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 음식이 들어있는 것이 1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시 음식이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밥이라든지 떡, 술, 음료, 또 한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우리 한국인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의 기본 원형이 되는 식물은 벼죠. 이 벼를 가지고 우리가 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볏짚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쌀은 밥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술, 식혜, 엿, 강정, 고추장, 김치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식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식품 가공법과 저장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볏짚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지 뭐 두뚜레 방석이라든지 그런 걸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다시 재활용하면서 사실 요즘 그 ESG 경영이라고 환경을 하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재활용 또 업사이클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업사이클까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풍속도 열포평풍의 그 일제 김윤보의 경직도는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 입구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농경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런 풍속들이 경직도라는 것이 농사의 풍속과 이런 어떤 그 길삼질을 하는 풍속을 함께 그린 그림이 경직도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사죠. 이거는 이제 김홍도의 논가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 쟁기질을 통해서 이렇게 논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박물관 전 시간에 가서도 이런 그 결의쟁기와 진짜 손은 하지만 모구가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그런 밭을 갈았던, 논밭을 갈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이제 수확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김홍도의 그림에 벼타작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 아 벼타작 하나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신다면 이렇게 그 하는 활동과 아 여기 누구 이 사람은 편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 뭐 이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과 그때 무슨 이런 그 지주의 하나의 일종의 감독을 하는 마름이라는 그런 관직을 가진 분이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생활문화에 집중한다면 아 벼를 타작하는데 뭐가 필요했구나 이러한 나무를 가지고 세워놓고 여기다 돌을 받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벼에 달린
쌀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추수 풍경에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경직도라든지 이런 추수하고 난 것들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벽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경우 이제 한자로 노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노적봉 여러분 이순신의 그런 실화에도 노적봉이라는 것이 나오죠. 벽갈이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김홍도, 행녀, 풍석도, 팔폭, 병풍에도 저렇게 이렇게 그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박물관에 와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쵸? 저희 전 시간 이전 시간에 들어가 보면 뭔가 나무 다리 의자 같이 생긴 게 있죠. 그게 뭐라고 할까요? 아 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시고 혹시 안 보셨더라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세요. 아, 저 나무 의자가 뭐지? 그게 바로 이런 개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을 타작하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그 개상이나 이런 것에 별을 내리쳐서 벼 알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쌀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도립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요 모습이 바로 이게 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밖에 놓여 있으면은 아 저거 웬 벤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서는 생활상에서 봤을 때는 벼를 수확해서 타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개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곡식을 탈곡하는 데 사용하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돌은 택돌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나무는 개상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요즘은 이런 탈곡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벼를 갖다가 털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개상인가요? 뭘까요? 네, 절구입니다. 네,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 뭘로 할까요? 가장 좋은 이런 통으로 된 커다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절구통 같은 거를 옆으로 눕혀서 이런 개상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립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해서 이렇게 벼를 하게 되고 이런 벼를 갖다가 타작을 해서 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담아놓죠. 담아놓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곡식의 예전에 과거에 보면 한 섬, 두 섬, 그리고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공양미 300석, 바로 그 300석이 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써요. 근데 그 가마가 일본에서 온 말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마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곡식을 약탈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약탈을 하려면 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볏짚을 활용해서 보관하긴 좋은데 무겁고 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만든 그 가마니 틀을 도입을 해서 가마니 짜기 대회를 막 경복궁에서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농한기에는 가마니를 짜라. 가마니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의 문화가 한 섬, 두 섬, 이런 벼섬이라는 문화가 한 가마, 두 가마, 이런 쌀 가마의 문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 박물관에 예전에 이 섬과 가마니가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전시가 되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쌀을 가지고 뺐는데 여기까지 이제 타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밥을 먹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거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 껍질을 벗기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벗길까요? 그랬더니 한 알 다 벗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한 끼의 밥도 먹기가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다양하게 이런 절부질이라든지 이런 방아를 이용해서 그 도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안악 3호 부분에도 방아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거 아주 오래된 그런 아주 유용한 기구였다. 지금도 이런 방아를 찌는 것이 있고 이 방아를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동물의 힘을 이용하거나 또는 물의 힘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방아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런 방아가 결국은 좀 뭐 믹서라든지 블렌더라든지 방아관을 아예 해서 밀러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 그 조용석의 간성미술관에 있는 그림 절부질 그림인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림인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절구질의 그림. 이게 자체를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봤을 때는 아 저기에 절구질 하나보다 이런 것이 그려져 있지만 당시에 이런 속화를 그린 것도 드물었을 때인데 그 당시의 생활문화인데 그대로 우리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김중근의 경우에도 이런 그 풍속화로 절구질을 그렸고 여기는 혼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절구질 그 다음에 둘이 하는 건 쌍절구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쌍절구질은 무엇보다 호흡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찍는 것도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아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그 쌀 쓰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김중근의 풍속화에는 그 풍속화 사진을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줬어요. 쌀 쓰는 모양, 쌀을 도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방아를 이용해서 디딜 방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겉껍질하고 이제 쌀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것을 분리를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여요? 네, 키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무게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털어줄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선풍기를 트는데 과거엔 선풍기가 없을 때 이렇게 풍부라고 돌려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런 겉껍질은 밖으로 날아가고 쌀만 남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상에 차려서 밥상을 차리죠. 여기에 보면 부엌에서 이런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 이렇게 부엌 안에서 상을 차려서 이 상을 차려서 어디로 가네? 여기서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부엌에서 차리면 여기다 놓고 이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부엌 문화가 식탁 문화가 바뀌어진 것을 아마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제 점심을 갖다 밭으로 점심 이고 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저렇게 광주리 같은 데다가 밥을 이렇게 식사할 것을 담아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엌은 여러분 이전 시간에 끝에 보시면 저희 부엌과 찬방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미지 전시만 보시고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엌이 있고 이게 찬방이 같이 놓여 있는데 좀 있는 집이었던 거죠. 찬방까지 있었다는 것은 아까 김중근의 풍속화에서는 부엌에서 바로 차려서 나갔잖아요. 여기는 차리는 방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엌에 어떤 밥을 짓고 조리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차리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엌에는 가마솥을 이렇게 부뚜막에다 두 개나 세 개 정도 걸어서 하나는 커다란 물솥으로 쓰고 하나는 밥솥 하나는 국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과거에 식생활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찬방에서는 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반찬거리, 마른 반찬 이런 것들을 놨기 때문에 쟁첩에 담는 반찬을 여기서 담아서 우리 저장식품 같은 걸 담아뒀다가 여기에서 이제 차려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음력 그 유월령에 그 농가월령가에 보면은 그 유월이라 개하되니 소서돼서 절기로다 봄보리 밀 길이를 차례로 베어놓고 뭐 배기 전 대우들여 지력을 시절 기때 닫으소.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날 새면 호미 들고 긴기네 쉴 데 없이 땀 흘려 흙이 잡고 숨 막혀 기진할 때 때마침 점심밥이 이게 바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들러 나갔기 때문에 들밥이라고 하고
밥 사이에 우리가 먹었던 게 있기 때문에 세餐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점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 점심거리 열어놓고 보리단수를 먼저 먹어요. 그래서 보리식혜 같은 것을 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의 이런 그 달랬던 고됨을 달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김홍도의 풍속도병 수은역출이라는 것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밥을 들밥을 들고 나르는 풍속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좀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 우리가 나르게 되면은 뭐 조금만 갖고 날라도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양을 나눠야 되죠. 자, 요거는 남자분은 지게나 이런 데다 쥐고 이렇게 가고 여자분은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광줄이나 이런 곳에 그릇에 담은 것을 올려가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이마를 머리 위에 잡아보세요. 뭐가 있나요? 이게 뭘까요? 모자일까요? 소반이죠, 소반. 소반을 하나 이고 여기 위에 광줄이 얹어서 가는 거죠. 물론 저 안에 다리로 이런 아픈 거를 갖다 막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풍속도 병풍에도 보면 이렇게 뭐 술병과 또 음식을 광줄에 담아서 이렇게 지게 지고 가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조영섭의 그 사제첩에 보면은 세참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점심을 먹는 풍속이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영석이라는 그 문인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한테 밥을 먹이는 모습, 이렇게 광줄에서 꺼낸 모습. 여기 아까 이분은 뭘 쓰고 있나요? 뭔가 신분이 다르신 분 같죠? 아까 그 우리가 그 감독하시는 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마림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 이렇게 광주리에 놓는 손에 들고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뭐가 있나요? 소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대접해야 된다고 할 때는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소반 위에다 얹어서 상위에 얹어서 대접하는 것이 격식을 갖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홍도의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광주리에 여러 가지 음식거리를 담아가지고 아이한테도 먹이는 모습, 이런 것도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뭔가 이게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아, 이때 그릇은 우리가 백자사발 같은 거를 많이 썼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술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옹기 주변 같은 것을 그렸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수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입에 들어가는 그 술의 형태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젓가락 숟가락 우리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긴데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숟가락은 조금 동그랗고 좀 짧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쭉하죠. 여기 아무래도 손에 잡은 그 비율을 보시면 길고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광주리 같은 경우도 저희 박물관에 보시면은 이런 광주리가 이제 사실 저희 민속 아카이브에서 이 광주리 치시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주리가 있다.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그 김홍도의 광주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원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광주리의 공통점은 뭐냐? 밑바닥이 평평해요. 그래서 바닥에 놓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광주리의 형태다,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사발 같은 경우에는 밥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조선시대 백자의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이 되게 되죠. 병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재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저 같은 경우 아까 모습이 다르다고 보였는데 조선시대의 숟가락은 약간 길쭉하고 여기도 이렇게 날렵하고 이런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휘어져 있으면서 청동수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런 것들이 휘어져 있고 이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태가 뭔가 국자 형태 비슷한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전기, 중기에는 이런 형태가 있다가 점차 뒤로 갈수록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시대를 판별해 줄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을 차려서 우리가 이제 상 차림에서 전시관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진을 찍은 건데, 과거에는 독상이 기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상 위에다 놓는 그릇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그릇에다 상에다 놓으니까 밥상에다 놓으니까 반상에다가 그릇 기자를 써서 반상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반찬 같은 경우에 3첩, 5첩 이렇게 해도 되니까 되게 7첩 반상기 해가지고 예전에는 혼수로 이런 반상기를 많이 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반상기가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반을 많이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소반 같은 경우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겸상을 하면서 우리가 찌개를 같이 퍼먹는다? 뭐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거 좀 저거 한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기본이 뭐였어요? 독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돼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같이 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화가 이제 바뀌어진 것이지, 과거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한 상에 한 사람이 먹는 독상이 기본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한 사람에 맞는 상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작은 상을 뭐라고 하느냐? 소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반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반 위에 밥을 놓으면 밥상, 술과 안주를 놓으면 주안상, 차와 과자 올리면 무슨 상인가요? 다과상이죠. 그러니까 뭐 올리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올리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상의 형태는 달라지게 되겠죠. 모양이라든지 다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나마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상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래서 이제 대개가 이제 이런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상으로도 쓰이지만, 의례상 차림용으로 해서 혼례 때 이렇게 합한주를 놓는 상이다 해서 합한주상이라든지, 함을 놓는 봉치시루상이라든지, 또 정화수 한 것을 떠는 치성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이 상을 밥상 말고도 쓸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상이 이렇게 넓은 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송편을 만들거나 만두를 빚어가지고 놓는 넓은 곳이 필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 뭐 쟁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놓지만 과거에는 상에다가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반의 그 천판 위에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는 형태를 그걸 천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천판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소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형인 경우에는 원반, 그리고 이런 꽃 모양인 경우에는 화형반, 그다음에 이렇게 각이 있는 경우에는 각반인데, 이 각이 팔각이 될 수도 있고 12각도 될수 있으니까 그 숫자를 붙여서 12각반, 팔각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나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모난 형태인 사각반, 그다음에 합한주상 놓은 것처럼 잔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상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다가 이게 다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통짜로 만든 거는 이제 통각반,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호랑이의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호족반, 야 요거는 강아지 개의 모양처럼, 개의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구족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나무의 그런 그 죽절과 같다 해서 죽절반.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반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천판을 부르는 이름 해가지고 12각반이 될 텐데, 여기는 호족반. 이거는 그런 12각반과 호족반 다른 게 아니라
그 분류에 의해서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이 구족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다리 소반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자로는 구족방이지만 우리가 한글로는 개다리 소반이고 가장 흔했던 다리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개다리 소반의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소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아, 나주 지역, 또 해주 지역, 그 다음에 통영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데 되게 이제 그 해주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이 확연해요. 옆에 있는 이 다리가 일반 호족 부족이 아니라 판으로 다리를 하죠. 그래서 판각이라고 해요. 판각을 놓은 판각반인데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해주반의 형태가 대부분 맞습니다. 판각의 형태로. 그러면서 이 안을 굉장히 멋있게 문양을 가지고 새기기도 하고 꾸미기도 해서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통영반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대개가 이제 이것의 형태는 말 다리의 형태다 해서 마족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중대가 있으면서 하는 그런 사각반의 형태다. 그리고 이런 나주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 이제 그 사각반의 이런 형태의 옆에 있는 것을 운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각을 둘러가지고 이런 반의 형태로 만들고 이런 통영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개를 해서 이런 자개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집마다 몇 개를 상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양반가에 오늘 이렇게 관광을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소반이 이렇게 실황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되게 집의 주택이나 마당의 공간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거기에 있는 생활용품이야 어떻게 놓여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 고분극화 무용천에도 보면 저렇게 상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소반을 가지고 날랐던 모습의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마탄금도에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 더 원본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을 나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면만 보면 그러면 여성만 나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죠. 다 이렇게 남성도 나릅니다. 그래서 소반을 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우리 저희 박물관에 있는 그 부채 전시 화첩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 세시 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시 음식에서 시절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세시 음식을 알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자료들이 그 유두공의 경도 잡지라든지 김매순의 열양 세시기, 홍성모의 동국 세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생활 풍속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정학위의 농가 월령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에요, 정학위가.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그 실학사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지만 이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라든지 또 위로 올라가면 뭐 외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에 이제 절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떡국인데 그래서 떡국 차례를 올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래떡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의 그 조사가 민속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가 이제 점차적으로 제대로 안 지내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술에 대한 문화가 사실은 우리 전시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설날에는 이제 세찬과 세주라고 해서 설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세시기엔 도소주를 마신다고 해서 하는데 이 세주는 데우지 않고 마시는데 봄을 맞이한다는 뜻과
데우지 않은 찬술을 마심으로써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설에 마시는 술은 차게 마셔야 좋다. 이런 것들이 이 과거의 기록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마다 마시는 술, 집집마다 마시는 술 이런 것들이 있고 제례라든지 어떤 잔치에 필요한 그런 술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적은 주방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많이 전해졌어요. 이 주방문이라고 해서 아 주방이 부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자가 술 주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적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졌어요?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 술에 그 세금을 매기면서 모든 집안에서 만드는 가양주는 밀주다. 이렇기 때문에 여의들은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한 세금을 낸 술만 마셔야 된다. 이러한 그 주세령의 그 일본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많은 가양주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이 볼 때 너네 전통술이 뭐야 이러는데 막상 내놓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이런 그 술에 대한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각 전통의 가양주 문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안동소주라든지 뭐 문배주라든지 뭐 이강주 여러 가지 전통술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집집마다 이런 술도 다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술들이 사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많이 사라진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윤두서라는 분이 그 문인이신데 처음으로 속화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물 캐는 두 여인이라고 해서 이 해남 윤씨고 이 정약용의 외종조부이십니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가문에 계신 분이죠. 여기 보시면 나물 캐는 두 여인이라고 해서 지금 바구니 하나 들고 뭐 손에는 칼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 여전히 이런 것들을 풍속을 그린 거로서는 사람의 어떤 노동이라든지 여성을 그린 것 또 어떤 생활문화를 그린 것으로는 거의 최초의 풍속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주변의 모습이 실제와 같지 않고 산수화를 같이 차용을 하면서 뭔가 이 세계는 아닌 다른 세계 같은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진짜 풍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그냥 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김홍도가 되면서 이제 오면서 풍속화로 이제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윤두서의 증손자인 윤용이 그린 나물 캐는 여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습은 다르지만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여기는 손에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죠. 여기는 뭘 들고 있나요? 호밀 들고 있죠. 나무를 캐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칼로 잘라내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쑥 같은 거는 뿌리째 안 뽑죠. 쑥은 잘라내죠. 그러니까 그건 호밀 대신 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땅속에 있는 거 캐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칼로 없으시면 칼로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잘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호미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캐는 나물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채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애자가 쑥애자를 써가지고 쑥 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그 해남윤 씨의 그 전시관이라고 노구당이라고 있어요. 해남에 그쪽에 전시된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나왔던 바구니가 바로 이런 바구니죠. 그런 바구니가 민속박물관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고서 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런 나물 바구니라든지 이런 그 나물 캐는 엽서 이게 만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당시의 엽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그 도구도 보실 수 있고 그 도구에서 어떤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물 캐는 모습에서 그냥 손으로 꺾을 수 있는 고비 같은 경우는 손으로 꺾잖아요. 쑥은 우리가 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땅이 얼었다가 이제 녹으니까 이때 입춘 때쯤에는 그때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 좀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오심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매콤하고 자극적인 거 그런 맛이 나는 것들을 이때 먹어서 입맛을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입춘에 오심반의 풍속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사찰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뭔가를 깨어나게 하니까 못 먹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풍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먹는 이런 나물을 그 뭔가 춘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섯 개인 경우에 오춘반이라고 하겠죠. 오신반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나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쳐서 먹고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월 대보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 입춘 무렵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왜냐면 입춘은 양력이고 정월 대보름은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치는데 되게 밖에 있는 산나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흔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겨울에 이렇게 저장한 그런 갈무리한 것들을 먹음으로써 이런 어떤 묵은 나물을 먹게 되면은 어떤 더 여름에 더위도 안 타고 이제 앞으로 올 더위를 대비할 수 있다 해서 정월 대보름 절식으로 이때 묵은 나물을 먹는 풍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동국세식에 나와 있던 기록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농가 원령가 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 음식 같은 경우를 보면 무, 배추, 호박, 뭐 배추, 순무, 오이 이런 것들의 것이 등장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 시절마다 먹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시절의 기운을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음력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김장할 무배추 먼저 심어놓고 이런 것처럼 겨울을 대비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었죠. 겨울에는 특히 식물들이 많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풍속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임당의 초충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수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오이 그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전해진다고 지금 전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 자체가 많이 자수의 기본으로 많이 사용되고 신사임당의 초청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이제 포도도고 이거는 조선 중기에 이제 포도를 그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예,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적색의 포도라기보다는 청포도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그 짐의 병이 오래 가는구나 수정포도 좀 먹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그 왕조 기록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포도가 거의 약용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약용은 아니지만 그 음식 자체가 너무 신박하고 맛이 좋으니까 그 자체가 나를 깨우치는 맛이어서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색의 목운집에 보면은 이것을 시고 단맛 산천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경우라든지 이 해남윤씨 가정부업에도 마찬가지로 수박 뭐 참외,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 나와서 그 시절 음식 같은 것을 그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박은 부모님이 못 드셨으니 자신도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효자의 미담도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귀한 과일이니까 어떤 그 제사상 같은 데에 이런 귀한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천이제나 여러 가지 종갓집에 보면은 수박을 큰 거를 크다랗게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삼전시관에 보시면 간모여저대 같은 데도 수박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시는 그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음력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풍속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김장 풍속이 같이 있는데 이 채소에 대한 그림 보면 아까 그 최복이라는 분이 여기 보면은 무를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무의 형태가 지금의 길쭉한 그런 무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그 총각김치라든지 뭐 이런 그 무의 형태가 그렇게 커다란 무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김치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조석진이 그린 그 김영절지도라든지 여기에 보면 김영절지도에 보면 이렇게 그릇과 여러 가지를 그렸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안에 자세히 확대 보니까 뭐 가지, 순무 여기 뭐 있어요? 배추, 배추.
예, 여기 꼬리가 짧고 여기에 이파리 이런 게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막 찾아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 확대해가지고 눈이 잘안 보이는데 확대해가면서 내가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배추와 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확대까지 해가지고 여기 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모습이 나오고 아울러 이제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린 그림이 많이 나오죠. 동물 중에서는 우리가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호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잡아먹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산물로 또는 수산물로 잡을 수 있는 어물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개 보면은 그 민물고기라든지 바다에 나는 물고기, 그다음에 조개, 그다음에 게, 새우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장승업이 그린 해도입니다. 여기 꽃게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태는 참개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갖다가 여기 안중식이 여기에다가 시를 적었는데 개한 마리 그리실 때술한 잔을 드셨을 것이니 술열 잔에 이르러서 그림이 완성되었고 개가 몇 마리예요? 열 마리라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당 한 잔은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적혀 있을 정도로 게를 가지고 이렇게 술안주로 많이 드셨던 그런 귀하게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윤복의 어애도로 해서 그림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중기 대학자인 퇴계 이황도 눈같이 하얀 살을 손으로 발라내니 풍미가 혀와 잇몸을 상쾌하게 해주네. 옹기 주둥이에 새로 빚은 술 쏟아붓자 술 거품 뜨고 향기로 마시고 또 마시지 술과 함께 많이 드셨던 것으로 이 개를 들고 있습니다. 쪄서 많이 먹었겠지 하얀 살을 발라보는. 그래서 국물로 또 먹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쪄서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어개 화척 같은 경우에는 장한종의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조개라든지 지금 이게 보는 우리 뭐 조개 형태들이 여러 가지 이런 맛살 조개라든지 이런 조개까지 다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낙지, 뭐 새우, 뭐 이런 게 형태, 이런 게 형태는 바닷게 형태잖아요. 약간 참게는 이렇게 옆에 짧고 그다음에 바닷게는 좀 옆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때 이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았던 것을 보니까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그 김홍도 화첩에 보면 이렇게 어사를 두고 물고기 잡은 것을 이렇게 건네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담았던 그릇은 옹기를 활용해서 이것을 옮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옹기가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득신의 고깃배라는 그림에서도 고기를 잡아가지고 보는데 이 생선을 저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 망태기에다 끼워서 물 속에서 담가서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도 얼마나 신선하게 그 생선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대로 밖으로 놓으면 상하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런 데서 정말 지혜로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을이 돼서 이런 그 채소를 저장하고 호박이라든지 가지 같은 거 이런 게 말려서 결국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미리 준비했던 그 채소 갈무리를 이때 여름에 이제 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은 김장을 해서 많은 양에서 반식량이라고 해서 이제 그 김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김장독을 갖다가 담아서 얼지 말라고 땅속에 이제 파묻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중부지방에는 이런 식의 형태의 옹기에다 많이 이용했고 요건 특히 해주독이라고 해서 아까 황해도의 해주반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 항아리 형태도 해주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청화백자처럼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치독으로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박성의 김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이전 시간에서 이렇게 김장 때 이제 하는 것이 나오고 장을 담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매주 같은 경우를 궁궐에 진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5월 달에 음력 5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6월경이죠. 그때 그럼 우리가 장 만드는 시기랑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지금의 장은 정월에 많이 담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장을 담그는 시기가 조금 달랐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따라 음력 뭐 2월에 담그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더 지나서 담그시는 분도 있고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담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당기게 되는데, 이런 장독 같은 경우를 이제 대형 항아리 같은 걸 옹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골도라고 해서 지금 창경궁이죠. 그쪽에 궁궐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 그냥 지나가시면은 이 동골도 해가지고 아 그냥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놨을까요? 이 안에 장독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한국 여기 장 궁궐에 있는 분도 드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기본 베이스인 장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보시면 장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복궁에도 장독이 복원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런 그 장독의 그림을 보면은 형태가 다 일정해요. 지금은 뭐 지역별로 그 옹기가 형태가 다른 건 아시죠?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배가 둥글고 위로 중부 지방으로 가면 거의 비슷하고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데 되게 이제 궁궐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장독이 있었던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장을 담그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살펴서 담그고 장에 담그는 이물 같은 게 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정월에 이제 우물에 용신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월이나 우물고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뭐 7월 칠서 또는 백중 이런 데도 이렇게 우물고사를 지내는 곳이 지역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에 이런 물 같은 우물질을 지내기도 하고요. 이던 규합총소에 물을 장담그는 물은 특별히 좋은 말을 가려서 쓰고 뭐라고 했냐면 여름에 비가 갓게 녹는 물을 쓰지 말고 시루를 그 여기 길어서 큰 시루를 독에 안 치고 간수 재빠진 소금 한 마를 시루에 붓거든 큰 동이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물 자체도 떠서 가라앉혀놓고 이 소금 같은 경우도 간수 같은 걸 빼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과거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어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걸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속박물관에 있는 수계도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유숙이라는 화가가 1853년 3월 3일 3월 삼진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월 삼진날 하면 이제 진달래 화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3월 삼진날은 이때가 시점적으로 답청절이라고 해서 푸르름을 밟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외 나들이를 할수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비들은 나가서 시화를 읊고 그다음에 여인들은 나가서 이렇게 그 번처를 걸고 이런 화전을 붙여 먹는다. 이런 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화를 얽으면서 옆에 차를 끓이는 다동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차를 즐겼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여인들이 또 진달래 화전을 또 해먹었겠죠. 3월 삼진날에.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이제 금랑개첩이라고 해서 이것도 3월 15일인가 하는 개회 장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알의 형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단우나 씨름의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씨름이나 택견을 하는 그런 데 신윤복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대쾌도인데요. 여기 대쾌도에도 여기에 이렇게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이 나는 잔치에는 술이 빠지질 않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5월에 그때 시절에 나왔던 앵두를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런 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우탕이라든지 한약재 같은 그런 기운을 통해서 어떤 그 몸의 기운을 더 보하는 그런 것을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경은의 산수화에서 보면, 탐매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 한쪽에 학이 그려진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바람을 여기에다 이제 담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자가 여기도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풍속이 보이고요. 김명국의 이 탐매도에도 여기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방금 전에 제가 윤선도가 쓴거 있잖아요. 취하지 말고 이런 주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돌을 닦으면서 어떤
어떤 아름다운 풍류를 즐겼던 그런 문화도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질 문화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병이라든지 뭐 주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찬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음력 10월에 난로회라는 풍속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음력 10월에 전골냄비에 쇠고기를 비롯한 여러 재료를 담고 육수를 부어 끓인 음식을 둘러앉아 먹던 풍속, 둘러앉아서 먹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전골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에가 움푹 패여 있고, 여기 화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에 이제 차려진 소반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풍속이 또 이쪽에서 술병이 있어서, 아, 이것은 차가 아니라 술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실 때도 여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런 그 전골틀이라든지 이런 번거지골이라고 불렸던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죠. 한번 이런 그림을 함께 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울러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가 수술 넣고 먹는 신선로의 풍속도 너무 이렇게 맛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열구자탕 풍속도 세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통가을의 음식이나 평생도에 그려진 음식을 보면, 이런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상을 아이한테 차려주고 이런 돌잡이를 하는 풍속을 오늘 보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잡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런 풍속이 평생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돌잔치 풍경을 그릴 건데, 이 안에 이전에 그려진 그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되게 이제 색깔들이 많이 바래서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그림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대 화가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뭐 오늘날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것을 빗대어서 그려서 이제 같이 그린 것들을 보면, 여기에다 이제 돌잡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도 차려놓고 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례와 계례라고 해서 우리 이제 박물관의 삼전시관에 보면은 한국인의 평생 의례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관혼상제, 뭐 돌잔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인의 삶에 대한 문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관례와 계례는 대개 관례는 남자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치르는 성년식이고, 계례는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치른 성년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비녀를 꽂죠. 쪽을 짚고 비녀를 꽂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례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1895년 갑오경장 이후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머리를 올리거나 쪽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사라졌는데, 현재는 이제 민법상으로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성년식을 5월 셋째 월요일로 해서 아예 정해서 매년 5월 3일이면은 관례를 행하는 것처럼 해서 문체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게 되는데, 이 성년이 되면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는 게 뭐죠? 네, 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의성 김씨 도녀에서 보면 이 사례 관례의 모습인데, 여기도 마침 조율 이시 이렇게 해서 딱 놓고 이제 사당에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우리 아이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국수를 이때 잔치 음식으로 이런 축하하는 의미로 국수를 먹었는데, 당시에는 밀이 너무 귀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메밀을 가지고 메밀국수를 먹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음식 등이방이나 주방문 이런 여러 가지에도 이런 음식 조리를 갖다가 국수에서 메밀국수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그리고 아까 지금 그림에서 제가 아까 난로회에서 보셨죠. 세시 음식에서 난로회를 해도 복속인데 여기 왜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힌 거를 보니까 술잔 젓가락 늘어놓고 이웃 모두 모은 자리, 버섯이며 고기며 정말 맛이 있네 그려. 늙은이가 이런 음식 좋은데도 어찌 식욕을 풀겠소마는, 고깃간 지나며 입맛다시 사람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례 때 이제 행한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고기를 두고 관례를 하는 것이 이때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친구가 아마 관례를 한 친구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시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난로의 풍속이라든지 관리 풍속으로 해서 어떤 그 술을 마실 때도 주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제 홀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 일륜지 대사가 되는데요. 이 홀례는 식을 올린다, 잔치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홀례상에 큰 거를 이제 차려놓고, 많이 차려놓고 홀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정화수 하나만으로도 올려놓고 홀례를 치르잖아요. 이 보시면은 그 김중근의 모사보건품 중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이제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서 김중근의 풍속화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몇 개의 작품을 모사 복원한 것을 저희 박물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중근의 작품은 해외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문화를 알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사 복원품이긴 하지만 그 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서 이 프로젝트로 이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이런 것들을 전시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학근지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잔을 따라서 넘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기러기가 놓여진 전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례 때 기러기를 가지고 와서 전환상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례를 치르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례 대례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배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초례상, 친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대례상에 놓는 종류는 다 달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무엇을 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되게 이제 청홍의 그런 청실, 홍실처럼 어떤 남자와 여자를 나타내주는 그런 화합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건강, 장수, 다산 이런 부부 금수를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 위에다 차려놓고 이런 그 축복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죽을 놔서 이제 굳은 절개를 지켜서 백년해로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나무로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닭을 올려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렇게 용 모양의 떡을 만들어놔서 용떡을 만들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되고요. 이 홀례가 있기 전에는 아까 그 상중의 봉치실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 함을 보내잖아요. 근데 함을 보낼 때 어떤 집안과 집안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안과 집안의 사악한 기운이 이런 연결할 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함을 보내거나 할 때 그거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어떤 붉은색의 벽사의 의미가 있는 것에 상징적인 것을 둬서 그 위에 받아서 아 이거는 아무런 사악한 기운이 없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집안에 드렸다. 이런 의미로서 이런 봉치시루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홀릴 전에 그 신랑집에 신부집으로 이런 함을 보낼 때 이런 홍구인데 특히 이제 그 봉치 시루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붉은 팥으로 해서 시루떡을 하고 두 부부가 무슨 떡같이 잘 살아야 됩니까? 찰떡같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찰떡이 2층, 3층, 4층 어느 게 좋을까요? 네,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셋이 넷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층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찰시루떡을 하되 두 층만 하고 또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팥시루떡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어떤 그 자손의 번성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밤과 대추를 가지고 이 안에다 놓게 되는데 대개 이런 그 함을
오면은 이런 봉치시로 상을 놓고 그 위에 함을 얹어 놓고 이런 함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을 열어보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다 몰아뒀죠. 그릇으로 하나 탁 퍼가지고 신부가 이걸 먹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손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풍속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희석되고 사라져 가고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산풍속화첩에 보면은 신랑연석, 신부연석 해가지고 어떤 잔치 때 보면은 아 남녀가 구별돼서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신랑연석이 누가 신랑일까요? 여기 화선을 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게 우리 전 시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신랑을 위한 그런 잔치석, 원 신부를 위한 잔치석인데 여기 있는 상이 누가 제일 커요? 신랑 신부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제일 큰 상을 주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큰 상을 몇 번 받아요? 돌잔치에도 아까 보니까 조그맣지만 이렇게 높이는 낮지만 작으니까 높이는 낮지만 그 안에 음식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양의 음식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화하는 음식이 차려지게 되고요. 저는 홀례 때도 이런 마찬가지의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음식을 높이 고이기 때문에 고배상 또는 고인상 또 우리가 뭐 보기 때문에 망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례상뿐만이 아니라 수연례에서 차리는 상도 모든 게 다 큰 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만 보기 때문에 망상이 되는데 신랑과 신부는 그럼 그 상을 허물어뜨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다 작게 상을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는데 그것을 인맷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맷상이라는 걸 차려서 이제 상을 차려줘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화하는 뜻을 주기 위해서 색떡 같은 거를 하거나 그 상화 같은 것을 놔서 축하하는 의미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요. 그래서 홀례 음식을 보면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총천연색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은 김홍도의 모당 홍의상공의 일생 평생도 중에서 회혼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회혼례는 결혼한 지 6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15살에 했으면 결국은 최소 75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 7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회혼례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혼례의 절차와 거의 같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고여서 높이 고여서 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집가서 잔상 받은 모양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안에도 보면은 음식의 어떤 종류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색색깔로 많이 해놨지만은 그렇지만 음식이 일반 그릇보다 높이 쌓여있다. 이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밥상에 이렇게 높이 싸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축하하는 사람 오면은 더 많이 주잖아요.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넓은 그릇에 주는 게 아니라 높이 고여서 보다 경화의 의미를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고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임세 또는 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재례 음식도 그렇게 다 고여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폐백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혼인 후에 신부가 처음으로 시댁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는 건데 저희 때만 해더라도 폐백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전통 홀례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폐백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폐백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서로 이제 왕래가 없이 처음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님께 제가 며느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인사만 드리기 섭섭하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술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는 풍속이 있었던 거죠. 현구고래라고 해가지고 이런 패배 음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때 놓인 음식들은 귀한 음식을 드려야 되겠죠. 일반식으로 밥과 김치를 드리면 이런 홀리의 뜻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한 뭐 육포라든지 편포라든지 구절포 구절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찜닭 같은 뭐 방대추 뭐 이런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놓게 되는데 되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육포나 편포를 많이 하고 아래 남부지역에서는 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음식 자체가 청홍의 이런 청실홍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신부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시어른께 이제 처음 음식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음식을 새로운 신부가 무슨 음식을 할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바램이 담긴 음식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바지 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혼례가 끝날 때그 음식을 한걸큰 상에 차렸던 음식 어떤 경우에는 그거 다 낭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다 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져가서 어른께 대접을 해라. 처음에 요리 솜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해서 맛난 음식으로 부모님께 대접할 수 있도록 이런 이바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바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런 신부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부모에게 너저 집안에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겼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는 그런 풍속이죠. 또 음식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고이는 음식은 높게 고일수록 신랑 신부가 복을 받는다 해서 가능한 높게 고여야 됐었다고 해요. 그러면 높게 고이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로는 잘안 되겠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쌓아야지만 쌓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었는데 그런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에 기상 풍속화첩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런 상화 같은 것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 잔치 뜻을 더한 그런 것도 상화도 가져가면서 여기에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대개가 이제 음식, 이바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대개 그릇에 담아가면 다 낱낱이 다 다르니까 그걸 전체로 담을 수 있는 석작이라든지 이런 고리 같은 것에 이렇게 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제 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석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리 형태로 만든 것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 박물관에 전시관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아서 갔다 이런 것도 우리 생활 문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홀례를 치른부터 60주년이 되는 해가 이제 회혼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예속의 하나였지만은 이때는 굉장히 경화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회혼을 맞는 부모를 위해 마련하는 의례이면서 이 회혼년의 노부부는 홀례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헌수를 받고 이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죠. 그리고 친척과 친지로부터 축하를 받고 아이들은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홀례도인데요. 회홀례도 보면은 여기 모당 홍리상궁의 일생에 여기 있는 아까 회홀례도 요 부분만 아까 제가 따서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전체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잔치에 오신 음식들을 이렇게 날라서 소반으로 날라서 각 방으로 옮겨주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회홀례도에서 보면은 우리 소반이 이 독상의 기본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연예와 더불어서 요거는 그 안동에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차려준 건데 여기 요런 것이 새떡입니다. 그래서 떡에다가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더 경화하는 의미를 더해주고 여기 있는 음식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인매상으로 차려진 것이고
여기 있는 보이는 음식들이 바깥 사람들이 보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바라만 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하필기에 보면은 회갑 이후의 나에게는 모두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늘의 은혜가 그처럼 넓고 크니 다른 것이야 어찌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해서 이때는 60만 되어도 굉장히 장수하였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축하를 받을 일이었죠. 그래서 경수연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연례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중시역이었기 때문에 그 숙종 8년에 보면 민간에 미천한 백성도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축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 음식 같은 경우를 이때만 먹을 수 있는데 또 빼면 또 언제 또 먹겠습니까? 무슨 잔칫날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또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음식에 낭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라든지 이런 때 왔을 때는 제어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생도의 이제 회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떡이나 과자, 생과 숙실과 이런 찬물을 높이 고이는 고배상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전 시간에 보시면 이 상이 보여질 거예요. 과거 사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분들이 사라지셨죠. 이 상만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바라만 보니까 이제 망상이고 이분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무슨 상이라고요? 인매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음식은 지금은 다 플라스틱 조형물로 만들잖아요. 과거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었던 그런 그 고임의 풍속이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정말 아름다운 문화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플라스틱으로 놓여 있으니까 쉽긴 하지만 값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쌍희자라든지 이런 경화의 축하의 의미를 더하는 것들을 글귀를 음식으로 새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밤 같은 경우도 쌓기 좋게 어떻게 해요? 생류를 친다고 하시죠. 왜 치시겠어요? 높이 고여 쌓으려면 밤이 동글동글하니까 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쳐서 위아래를 평평하게 해야지만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류를 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재례 음식도 고임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묘조 제재 경수연도라고 해서 그 경수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거는 그 선조 38년에 70세 이상의 노모를 모시고 버린 경수연의 전모를 다섯 장면으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의령남시 가전화첩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아 바깥에 이렇게 가마솥을 걸었네. 그래서 한대 부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부엌을 아까 부엌과 찬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은 부엌이라고 하고 밖에 놓은 것은 한대 부엌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부엌을 갖다가 되게 하게 되면 우리는 구들장하고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그 부엌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찜질방이겠죠.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때는 되게 밖에다 한대 부엌을 만들어서 조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뭐 6시 내 고향이나 여러 가지 그 농촌의 그런 프로그램 보면 밖에서 다 끓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열기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보시면 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개의 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다른 장면인데 여기에도 보면 축하연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한 명씩 다 상이 어떻게 독상이 다 차려져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긴 또 남자분들이 계시죠. 다 이것도 잔치도 어떻게 해요? 남녀 구별을 해서 이런 잔치를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그 기로회의 경수연도인데 개회도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반이 그 독상으로 차려진 것들로 이렇게 고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장례를 통해서도 이때도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상복을 입고 이런 그 올리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고임 음식으로 차려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례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조상을 그 높이는 마음으로 해서 일반적인 그냥 접시보다는 굽이 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굽이 있는 접시.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하면 굽다리 접시고요. 그리고 이 굽다리 접시를 갖다 한자로 말하면 고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배상이 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상도, 제상도 다른 것보다 높죠. 그래서 이것은 높은 다리를 가졌다 해서 고족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에다가 높이 올려서 나의 어떤 그 숭배하는 의미를 보다 담은 것을 이런 그 물질 문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집마다 그 제례는 가가례라고 해서 모두 다 다르게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집에 밥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수박을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례 그 제상의 경우에는 음식에 따라서 그릇이 조금 뭐떡 같은 경우는 편틀 같은 데다가 담고 또젓 같은 거는 적대에다 담고 해서 제기 중에도 용도가 다르게 이제 쓰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례를 갖다 못 지내는 경우나 또는 사당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모여제도라고 해서 사당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박물관 전시관에 이게 지금 걸려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삼전시관에 여기에 있는 그 사당 간모여제도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다른 그 우리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 중에서 다른 간모여제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제수를 미리 그림으로까지 그려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는 집집마다 다르고 또 다른데 여기에 되게 떡을 고일 때는 여기 이제 시루떡을 고여서 우리가 되게 봄편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여기 이 안동 충재 건벌 같은 경우에는 동고떡이라고 해서 이런 그 옛날에 이런 그 망건 이거를 고정하는 동고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동고시인데 그 동고 같은 경우를 이런 형태가 약간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떡을 돌려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이런 동고떡을 만들어서 고여 쌓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제수를 올려서 우편을 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집집마다 다른 제례 음식 문화, 한국의 음식 문화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우리 음식에서는 그래서 떡과 또 술과 그 다음에 국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떡을 치는 장면도 이런 김준군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메밀국수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메밀국수 보시면은 이렇게 압착해서 국수를 만들죠. 그래서 압착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꾹 눌러주지만 과거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정말 힘들게 만들었겠죠. 이런 국수가 그래서 지금의 그 분식에서 먹는 싼 배고픈 음식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음식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사를 더하고 또 국수가 면발이 길기 때문에 장수하고 그 경하의 뜻이 오래오래 가기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식생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시장 같은 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옹기라든지 바구니, 이런 고리,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윤두서가 이제 처음 그린 속화 중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물 캐는 여인하고 선차도라고. 이 선차도 자체가 과거에 목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함지박 같은 데도 이런 밥, 들밥을 날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리를 해서 여기에다 칼을 댄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가죽을 가지고 감아서 피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감아서 돌려서 돌려 깎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그림을 안 그렸다면 우리가 과거에 목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함지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렸고 이런 것을 우리 과거에 있는 가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목기라든지 또 금속 그릇을 만드는 유기틀, 대장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 그릇 같은 경우 백제사발이라든지 옹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도 알 수가 있고, 음식 같은 것도 팔던, 지금 음식은 여러분들은 외식을 금방 돈을 주면 사서 드실 수 있었지만 과거엔 그런 게 많이 없었죠. 그래서 중학에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진달래꽃이라고 추정되는 이곳에서 봄의 시절에 이렇게 그 별감들이나 이런 그 의금부에 근무하는 이런 복식으로 봐서 이런 관리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것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댐이라는 그림에서도 여기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보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엿을 가장 좋은 간식이었죠. 지금은 뭐 사이다, 여러 가지 초콜릿 다 있어. 지금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도 없었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단맛은 꿀밖에 없었어요. 근데 꿀은 엄청 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꿀처럼 달콤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식혜고, 식혜 나온 그 연물을 고면은 그게 조청이 되고, 조청을 더 고면 그게 갱엿이 되고, 그 갱엿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가락엿이 됩니다. 그래서 엿이라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이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엿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당시에 엿은 뭐예요? 천상의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명예를 복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공을 했었던 이런 좋은 음식, 그러면서도 그것을 함께 나눴던 문화, 그런 잔치 음식, 음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음식은 오신 손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정을 나눠주기 위한 것. 또 여기에 있는 그 제례상에 올린 신성한 경사사로운 일에 사용된 복, 이런 복을 함께 나눴던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그때 새겼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양이라든지 우리가 수저를 담았던 수저지, 밥상포를 담았던 식보, 이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혼례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음식의 그림을 그렸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